반다워쏘. 안녕하세요, 이동 여러분, 푸덕 여러분, 송바오입니다. 오늘은 제가 추억의 감성 벤치, 푸바오 벤치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요즘 야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푸바오를 위해서 감성 벤치를 야외 정면 쉘터에 이렇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요즘 오시면 이제 푸바오가 예전처럼 푸바오 벤치를 이용하는 모습과 저 위에 나무에 제가 별장을 만들어줬죠. 푸스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는데 이어서 저기서 이용하고 또 잠도 자는 모습, 예쁜 모습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푸바오는 이렇게 저희들과 남은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잘 생활을 하고 있고요. 더욱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돌봐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리 러바오는 요즘에 멋진 수컷 판다로서 활동이 좀 많아지는 시기고요. 지형지물 또 나무 위에 막 자기 비비면서 채취를 남기는 그런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바오는 쌍둥이들을 돌보면서 계속 육아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쌍둥이다 보니까 푸바오 때와 다르게 저희가 좀 더 손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쌍둥이이기 때문에 서로 잘 노는 시간이 많아서 조금 더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이바오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푸바오가 돌아가게 중국으로 이동하기 전에 내실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는 시기가 될 텐데요. 나중에 그 시기가 되면 우리 쌍둥이들도 야외에서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미 실내방 사장을 아주 잘 적응을 마쳤거든요.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요. 거의 실내방사장을 날아다니는 수준입니다. 요즘 옷을 보시면 아주 많은 에피소드들이 실내방사장에서 쌍둥이의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꼭 와서 눈에 가슴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의 우리 바오패밀리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바오패밀리. 싫었네. 다들 보고 계시거든. 뭐야? 너네들 이틀 쉬고 왔더니 왜 푸바 언니 방에서 자고 있어? 방 바꿨어? 실내 방사장이랑 더 가까워져서 좋지? 침대에서 잤네. 처음 엄마랑 침대에서 잔 거 같네. 고구마 파티했네. 응? 후이야. 잘 잤어? 알까 일찍 일어났어. 누이는 아직 꿈나라네. 엄마 힘들게 안 했어? 엄마 조금 피곤해 보이는데 말 잘 들었어요? 밤새 말 안 들은 것 같은데 후이는 푸바오 언니가 말 잘 들으라고 편지 써놨는데 고구마 파티 했네. 고구마 파티 하느라고 엄마 힘들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자. 이따 밖에 나갈 때 깨워줄게요. 분유 타놓게. 이따 분유 먹고 밖에 나가자. 아이바오가 피곤해 보이네. 야, 귀엽네. 우리 누이가 엄마 점심 먹고 있거든요? 후이는 아까 분유 먹고 잠들어 버렸고요. 누이는 조금 더 고가급하나 봅니다. 엄마 쭈쭈를 열심히 먹고 찾아서 먹고 있어요. 완전 집중했는데, 누이. 맞죠? 엄마 쭈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죠? 엄마 안 아프게 살살 먹어. 열심히, 아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기 있는 우리 아이바오도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아이바오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눈을 꺼내는데 엄마의 사랑을 먹고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 아이 잘하네 우리 아이바오. 많이 먹어. 많이 먹고 푹 자. 자고 일어나면 또 쑥쑥 자라 있을 거야.
후이랑 엄마는 저 한 피치 갔는데 어 후이 왔네. 어 후이 온다. 안돼 오지마. 엄마 가 이 녀석아. 야 루이 지금 루이한테 가 루이. 아유 넌 왜 나와보면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리냐. 갈 거야 이놈아. 안돼. 후이. 어? 왜 오다가 멈췄어? 요 뒤쪽엔 누이가 있지요. 요 꼬맹이들 밖에 이제 엄마 불러줄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구나. 쌍둥이 아기 판다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가볍게 이긴 사람이 지나가고 진 사람이 비껴져. 후이가 이길 것 같네요. 가위바위보를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이야 해볼래. 입 벌리고 자네. 응? 입 안에 먼지 들어가겠다. 응? 입 다물고 자야지. 후이 응? 해볼래 했어요. 응? 입 안에 고구마 들어갈 뻔했어. 귀염둥이 잘자. 우리 누이도 꿈나라에 빠져들었네. 귀염둥이 체중 재야 돼요. 일어나요. 체중 재봅시다. 우리 꼬맹이들 틀린 그림 찾기냐. 응? 후이 안녕하세요. 누이 더 잘 거야?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후이는 일어났고. 아이쿠 꽁둥이 어떻게 할 거야. 꽁둥이 엉둥이 일어나 엄마가 일어나래. 밖에 나가자고. 그치 알바 나갑시다. 어 루이야 그 돌멩이야. 어?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고 조용한 돌멩이 돌멩이 갖고 놀아. 후이가 온다. 여기서 역시 또 후이는 텐션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고 있네. 덩달아서 루이의 엉덩이도 발 똥꼬 발라낼 수도 있고. 아, 이 녀석들 하루하루가 아주 신나지. 빛이 나. 쌍둥이들 쌍둥방 뚱땅 걸즈 빛나는 뚱땅 걸즈 슬기로운 하루 생활 밀착치기 하겠습니다. 뚱땅 걸즈 뚱땅 신나는 하루. 아직 잠이 덜 깼어요 우리 루이는. 후이는 진작에 일어나갖고서는 활력이 넘치고. 아이고 왜 이렇게 깨물어. 아플텐데 아주 진심으로 깨물는 후이라서. 아이고 엄마한테 제대로 배웠네. 엄마한테 저걸 많이 당해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떨어졌잖아. 살짝 놀아. 어 거기까지 올라갔어. 반 올라왔네. 이제 여긴 좀 난코스지. 좀 더 자라야 돼. 거기까지 올라가려. 옳지. 거기까지 올라내리락 하는 방법 잘 터득하세요. 어? 마음이 급해. 막 송방 와서 깨물으려고 그러지. 아, 또 왔다. 후이가 왔다. 후이. 송방 왔어. 송방 왔어요. 아츄. 송방. 왜 왔어요. 나한테 깨물리려고 왔죠. 장원이나요. 에이 엄마 밥 챙겨주러 왔다 이 녀석아. 엄마 밥 챙겨줘야 돼. 놔라. 엄마 밥 챙겨줘야 된다. 놔라. 바지깨랭이 찢어진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더냐. 놔라. 후이 더 자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대. 하여간 부지런해 우리 후이. 자는 것보다 노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우리 후이.
요이는 자는 걸 더 좋아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우리 호이는 대나무도 빨리 먹어야 되고, 응? 달리기도 해야 되고, 깡총깡총 뛰어다녀야 되고, 송바오도 깨물어야 되고, 엄마도 깨물어야 되고, 루이도 괴롭혀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우리 호이는. 그치? 호이바오. 열심히. 반면에 우리 루이는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성격. 우리 후이는 급하다 급해 이런 성격. 우리 아이바오르는 그런 귀여운 꼬맹이들을 보면서 그 이쁜 내 새끼들 이런 엄마. 그치? 얼른 와. 하게 일어나 아이바오. 들어가서 자자 아이바오리. 응? 들어가서 자자. 어? 그래, 그걸로 톡톡 쳐서 엄마 좀 깨워줘. 후이야, 엄마 집에 가야 되는데 안 일어나. 엄마 일어나요. 후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요. 루이야 일어나. 우리 이제 내실로 가자. 귀여운 새 모녀입니다. 사랑스러운 새 모녀. 슬기로운 아이들, 빛이 나는 아이들이에요. 갑시다. 우리 사랑둥이들.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어, 이거 푸바 언니랑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치? 어? 어? 내 머리 냄새나? 머리 감았는데, 오늘 아침에. 엄마 좀 불러줘, 빨리. 응? 앙앙앙. 아! 내 머리 막 불어라. 엄마 좀 빨리 오라 그래. 푸바 언니 나와야 된다고. 좋은데? 맞아, 우리. 푸바랑 이렇게 찍었었는데. 오, 오랜만이야. 푸바 언니랑 이렇게 찍었던 기억난다. 후이야, 루이하고도 한번 찍어봐야겠어. 응? 응? 얼굴 보여? 후이야, 네 얼굴 보여? 혀를 내밀고, 빼꼼 내밀고 자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 뭐야, 후이바오. 너한테 관심 보여달라고? 아까 많이 놀았잖아, 나랑 너는. 응? 꿈속에서 후이한테 메롱하는구나. 약올라하고 우리 후이는 메롱 쿨쿨쿨쿨쿨. 좀만 기다려. 자, 이거 먹어야 돼. 우리 꼬맹이들이 입안에 유치보물들이 잘 자라나고 있어서 요즘 대나무 씹어보는 맛을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대나무를 먹는 건 아니에요. 맛보는 정도? 이빨도 막 간지러울 테니까 씹어보고. 나중에 3살이 넘고 1년 반 정도 돼서 이제 연구실에 다 이달이가 끝나고 저번에 대나무를 먹는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할 겁니다. 벌써 본능적으로 잘 구별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가 마음에 들고 먹어야 되는 분인지 관심을 보여야 되는 분인지 도움이 되게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귀여운 우리 뚱땅이들이. 엄마는 일어나서 밥을 달라고 해서 잠깐 들어갔고요. 우리 뚱땅이들은 미끄럼틀에서 곤히 잠들었네요. 세상 천사네. 우리 똥땅이들 잘 때가 제일 예쁘죠? 아이 궁뎅이 어떡할 거야? 이 짧은 다리 어떡할 거야? 어디 보자. 다리 길이가 한 뼘이네요. 한 뼘이면 20cm 되려나? 아니지, 발목부터 재야 되니까. 아이쿠야, 한 13, 14cm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니지, 관절, 고관절부터까지 재야 되니까. 그래, 한 20cm 되나보다 다리가. 꼬리는 이 정도. 발바닥은 이 정도 크기. 머리 크기는 한 뼘. 귀는 이 정도. 아이쿠. 꿈나라로 쏙 빠져버렸네. 앞발, 뒷발. 앞발은 좀 더 길어요. 어깨 관절까지 재야 되니까. 30cm 정도 되나보네요. 잘 자. 얼른 대나무 치워주고, 엄마 옆에서 대나무 먹게 해줄게. 곤히 자니까 조용히 청소해주고 빠져야겠어요. 후가 물 먹어요. 물 내가 따라줬어. 물 먹고 버터 먹고 대나무 먹고 푸스빌에서 낮잠 자자. 야외 푸스빌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우리 푸바오의 감성 벤치 야외에 설치를 해줬는데요. 아래에서 많이 주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 아래에서 많이 오래 먹으면 뒤에 분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1, 2분 먹을 양만 줬고요. 높은 곳에서 모든 분들이 잘 볼 수 있게 저 푸스빌 위쪽에 오랜 시간 머무르라고 많은 대나무를 위해 옮겨줬습니다. 오랜만이네 푸바오. 너가 좋아하는 벤치잖아. 한번 앉아보자. 벤치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한번 보여줘. 멋진 자세, 근사한 자세가 역시 제 말이 맞죠? 제 말이 맞죠? 오른손 턱 걸치고 왼손도 턱 걸치고 모서리에 몸을 깊숙이 기대서 제대로 된 자세를 보여주는 게 푸바오입니다. 언제나 감성 벤치랑 함께였으면 좋겠지만 아낌없이 있는 동안 사용하셔. 어, 저기 위에 올라가면 간판도 만들어졌어. 푸스빌이라고. 멋지지? 푸스빌. 푸시지 마라. 분명히 푸실 것 같지만. 아유, 오랜만에
벤치에 앉아서 대나무 먹는 푸른 모습이 예쁘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 고마워. 너가 좋아하는 헬리콥터 날아간다. 하늘을 날고 싶어 했잖아. 뭐 헬리콥터 보고. 헬리콥터 장난감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나? 아이, 예쁘네. 우리 고마워. 오랜만에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이. 마저 먹고 이제 코스 빌로 올라갑시다. 아유, 알뜰하게 챙겨 먹네. 없을걸? 하나 더 있어? 어, 꼼꼼한데? 엄마 닮았어. 어, 일치 푸바오, 벤치에 있는 거 다 먹었지? 이제 저기 푸스빌 위로 올라가자. 그 별장이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 푸스빌 간판 달아줬다. 푸시면 안 돼. 어렵게 달았어. 어, 한 폭의 그림 같군요. 으쌰, 으쌰. 아, 이제 올라가는 방법을 우리 푸바오가 다 터득했어요. 영특합니다. 변화에도 잘 적응하는 우리 푸바오. 영특해요. 어, 간판을 아직 못 봤나? 워터 위에 집중하느라고 머리 위에 간판을 아직 발견을 못했나 봅니다. 잘 먹고 그냥 자줬으면 좋겠는데. 물어 뜯고 뿌시겠죠? 그럼 더 안 만들어줄 거야. 어, 이제 봤어. 어, 이제 봤어요. 어, 이거 뭐지? 푸스빌 뭐지? 빵 먹고 부셔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진짜 별장 같군요. 팬분들이 참 이름을 잘 지어주시는 것 같아요. 멋있다. 빵 먹어, 그거 부시지 말고. 손님 중에 한 분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눈으로 남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영상보다 직접 눈으로 담는 게 우리 푸는 훨씬 낫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아, 역시나 우리 푸바오. 너의 별장 이름이란 말이야, 한판이란 말이야. 부시지 마, 어렵게 붙였어. 대나무 먹어 그냥. 장난감인 줄 아나 봅니다. 응? 너의 별장 간판이란 말이야. 어렵게 만들었다고. 아이고, 대나무 드세요 그냥. 호기심에 가득한 뒤통수. 이거 뭐지, 뭐지? 이거 왜 붙여놓은 거야 이거? 난 한글도 기억니언밖에 모르는데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끌어안고 구하는 건 무슨 생각할까요? 향이 나쁘진 않을 거야. 최고급 원목이죠. 아우, 됐습니다. 아우, 저 정도로 만족할게요. 부서지진 않았으니까. 글씨가 그래도 보이니까. 대나무 먹어. 아, 배가 좀 불러서 나와서 우리 푸바오가 빵 먹고 조금 휴식을 취하려나 합니다. 그냥 잘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대나무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얘기들이 좋아할 만한
대나무 일단 여기 딱 씻고 뜯고 죽이고 바꾸고 얼마 가지고 놀고 대나무가 최고지 뭐. 아이고 아이고 루이야 잡숴봐. 아니 내손 말고. 아이고. 뭐 하실까? 아니 다 소용 나지 못할 거고. 다 소용 나지. 응. 잘 끌려. 먹어. 잡숴봐. 응. 맛있는지 잘 모르겠다. 어? 얘 왜 쓰러졌어? 아, 야, 너 언제부터 쓰러져 있었어? 와, 우리 푸바오 언니가 너네 맘때쯤에 가지고 놀던 바구니 그네야. 너네들도 태워줄게. 아이, 옹댕이들, 신나 옹댕이들. 긴장된 옹댕이들. 그 안에 들어가서 타야 되는데. 타 볼까? 아, 여기 도망가.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 오늘 활력이 너무 넘치네. 그대를 탈 수 있는 훈련이 아니네. 하나. 어? 그대를 탈 수 있는 활력이 아니야. 형이 한번 타보자. 올라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보세요. 들어가보세요. 안으로 쏙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까 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옳지. 너도. 어, 그러자. 옳지. 야. 아이고, 후이 난리도 아니네. 아이고. 야, 이 녀석, 니가 혼내 날. 후이는 그녀한테 화났고, 아이고. 아니야. 너네한테 막 공격하는 그런 물체가 아니야. 후이야. 그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어, 다시 올라갈 거야? 들어갈 거야? 어, 도와주면 쏙 들어가겠는데, 혼자? 야, 들어와봐. 너무 싫어. 다들 너무 싫어. 옳지. 어, 거기 올라갔다. 아이, 다리가. 야, 후이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어, 어떻게 머리 어떻게 내놓을 거야, 또. 그렇게 머리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내놓을 거야. 아이고. 아, 후이가 아까 한번 탔을 때 뭔가 반동을 느낀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더 느끼고 싶은가 봐요. 후이야, 어디가 너는? 아유, 우리 후이 호기심 많아서. 아이고, 우리 후이. 끊어졌어. 줄이 하나 끊어졌어. 옆에 걸로 해봐. 도와줘야겠네. 아이고. 쏙 들어갔네. 자, 내가 태워줄게. 오, 이렇게. 그렇지. 하나, 둘. 아이고. 잘 탄다. 하나, 둘. 슝. 이렇게 묶어줄게. 이렇게 놀아나. 신났군요. 아니, 서울 앞에 나서. 그래.
야, 우리 후이 제대로인데? 후이야, 너도 와봐. 후이 하는 거 봐, 장난 아니야, 얘. 야, 너 그래도 날아가는 거 아니야? 후이는 전생에 무엇이 있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생에 춘향이었을까요? 그네를 너무 잘 타는데? 루이가 신기하게 왔어. 아, 제 후이 쟤는 참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루이가. 아이고, 우리 후이는 아주 그냥 호기심도 넘치고 활력도 넘치고 뭐든지 다 확인해야 되고 몸으로 체험해보고 느껴봐야 되고 대단한 후이네요. 역시 우리 루이는 확실히 조심성이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격이 딱 보이네요, 둘이. 자, 이렇게 오늘 아침에 바구니 그네 이용 시간 끝! Oh, 너 때문에 찍히고 있잖아. 하나, 둘, 셋. 판다 왔어. 안녕하세요. 우리 판다월드의 새로운 인력, 새로운 인재, 우리 김지우 프로님입니다. 같이 인사를 했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저는 이제 엔딩가요? 아니요, 알아서. 네. 예, 알아서 편집바우님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로스트밸리에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 우와, 안녕하세요. 박수! 반갑습니다. 와, 오늘 우리 새로 오신 김지우 프로님과 인사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돼서 많은 활약 기대가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